자, 그럼 이제 21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여기서부터 또 이제 옳은 걸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커진다. 우리 계속 수업 중에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위험을 얘기하는 우리 측정 지표가 표준 편차와 분산이죠.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니까 얘가 작을수록 위험은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기억은 틀린 거니까 기억 보기는 없애버리고. 자, 니네 보니까 변이 계수 이것도 역시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변이 계수는 이라고 하면서 변이는 위험해. 돌연변이는 위험해라고 하면서 여기에 위험이 위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과 변이 계수는 비례 관계다. 수익분의 위험을 변이 계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위험이 커지면 변이 계수도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건데,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니까 변이 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작은 거, 변이 계수가 작은 거, 위험이 작은 걸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작으려면 변이 계수도 작은 걸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지문이죠. 니은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위험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 위험이 나올 때는 이 위험을 체계와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고, 모든 부동산이나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시장 이자율 변동 같은 건 체계적 위험으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로 우리가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과 인플레이션은 이건 비체계가 아니라 체계적 위험으로 얘는 제거할 수가 없다.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디귿도 틀렸고 기억도 틀렸고. 자, 그래서 옳은 건 니은과 리을 되겠네요. 니은과 리을. 4번이 옳은 지문이고, 리을에 보니까 자,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해서 현금화를 우리가 유동화라고 얘기하죠. 현금화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험. 그래서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볼수 있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리을은 맞는 지문. 4번이 답이고, 뭐 어렵지 않게 위험에 대한 측정 지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22번 보죠. 자, 부채 감당률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우리 학개론에서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비율이 부채 감당률이죠. 가장 중요한 비율이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 액분의 순소득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 액분의 순소득인데, 그러면 주어진 자료로 순소득과 부채 서비스 액을 알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때 부채 서비스 액은 원리금과 똑같은 말이죠.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 원리금. 자, 그럼 보니까 LTV가 나왔고 여기에 저당상수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걸로 좀 느낌을 얻을 수 있었어야 돼요. 담보인정 비율은 가치에 대한 대부액의 비율이죠.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 50%를 빌렸다는 거예요. 가치의 50%를 빌렸다를 얘기하니까, 시장 가치가 5억 원이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대출액, 대부액. 대부액은 총 투자액이나 부동산 가치의 반절 빌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5억 원 중에 반절이니까 대부액은 2억 5천이죠. 그래서 250에다가 공 6개, 2억 5천만 원을 빌렸다라는 걸알수 있고, 저당상수가 나왔는데,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당상수와 여기에서 원리금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계속 수백 번 했던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였어요. 학교를 해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대출액으로부터, 대부액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 어떤 자본하는 계수를 사용하냐면 저당상수였죠.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곱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부액은 2억 5천이니까 250 이렇게 쓰고, 저당상수가 0.12 이렇게 한다라면, 자, 원리금은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250 곱하기 0.12 이렇게 하면 3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원리금은 3천만 원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순을 구해야 되겠죠? 자, 순을 구하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순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가능 총소득에서
여기에서 유를 구하고 유효총소득, 유에서 순영업소득을 구하죠. 순소득을 구할 수 있는데 가에서 유로 가려면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죠.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타 소득을 더해서 유로 가고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순으로 가는 거죠. 자,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니까 50이라고 쓰고 곡 6개 떼고 이때 이제 공실 및 대손충당금은 불량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공실 및 불량부채가 가능총소득의 10%니까 기타소득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기타소득은 볼 필요가 없고 얘의 10%니까 5에 해당되는 거죠. 5를 빼면 45가 나오겠죠. 자, 이때 이렇게 제시됐을 때 계산을 가의 가능총소득의 공실액이 10%니까 10%를 뺀 나머지가 유효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 뺀 나머지가 90%니까 여기에 0.9를 바로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죠. 자, 유에서 순을 구하려면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는데 유의 28%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영업경비는 얘의 28%에 해당되니까 이걸 뺀 나머지가 순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100에서 28%를 빼면 72%죠. 여기에다가 0.71을 곱하면 바로 순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45에다가 0.72를 곱하면 32.4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순은 32.4라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세 개를 가지고 순을 구하고 이 주어진 두 개를 가지고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구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자, 원리금은 계산하면 원리금은 30이라고 부채 서비스 30. 그다음에 순영업소득은 32.4니까 32.4 나누기 30 이렇게 하면 1.08 이렇게 나오네요. 1.08. 자, 이 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부채 감당률의 식은 당연히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을 알아야 됐었고 자, 그러면 순은 이걸 통해서 가능 총소득부터 해서 영업경비까지 알면 이렇게 해서 순을 구한다라는 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순을 구하고 그러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을 구하려면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 50이니까 총 투자액의 반절 빌렸다. 대부액이 2억 5천이고 그러면 저당 상수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떠올려야 되겠죠. 가장 학교론에서 많이 등장했던 식이죠.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라는 거였죠. 이 식을 떠올려서 원리금을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값을 구하면 1.08 이렇게 나오는데 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떠올릴 수 있어야죠. 공부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유형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복합 응용 문제, 계산 문제를 풀어낼 때 이런 문제도 충분히 연습을 하려고 제가 수업 준비도 좀 잘 열심히 준비해야 될 필요성도 좀 생겼죠. 자, 난이도 최상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자, 23번 보죠.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어림셈법에서 간단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은 꼭 기억해 놓자. 즉 조와 순과 관련되면 총 투자액을 쓰고 세전과 세후가 나오면 지분 투자액을 쓴다 그랬죠. 자, 수익률의 역수니까 승수는 투자액을 수익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지분 투자액을 쓰고 여기에 세후 소득을 써야 되겠죠.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분 투자액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첫 번째 총 투자액을 쓸 거냐 지분 투자액을 쓸 거냐를 골라라. 총 투자액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을 쓴다라는 걸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나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서 세후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소득을 본다라면 가에서 유를 구하고 가유에서 순전후 이렇게 나가죠. 가유 순전후 이렇게 나가는데 자, 가에서 유를 구하려면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는데 기타 수입은 없으니까 여기에 공실을 15%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의 몇 프로가 유냐면 15% 뺀 나머지가 85%죠. 그래서 0.85를 곱하면 유를 구할 수 있다. 가능 총소득이 6천만 원이니까 60이라고 써보죠. 60에다가 0.85를 곱하면 이제 유가 되는 거죠.
한번 곱하면 60 곱하기 0.85 이렇게 하면 51이 나오고, 자, 위에서 순으로 가려면 유비순이니까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겠죠. 근데 주어진 조건의 하나니까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재산세밖에 없어요. 재산세,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유지수선비, 광고료, 재산세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500만원이니까 5를 빼줘야 되겠죠. 5를 빼주면 여기에서 46 이렇게 되겠네요. 5를 빼주고, 자, 순에서 세순으로 가려면 순부채전이니까 부채서비스액을 빼주는 거죠. 부채서비스액,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부채서비스액 600만원이니까 6을 빼준다라면 얘가 40이 될 거고, 세전에서 세후로 갈 때 소득세를 빼주죠. 소득세 400만원이니까 여기에서 소득세를 빼주면, 4를 빼면 얘가 36 이렇게 되겠네요. 세후는 36. 자, 그래서 36을 세후로 쓰고 지분 투자액은 이렇게 36,000만 원. 올해 특징적인 것이 계산 문제에 만원 단위로 다 나왔어요. 돈이 만원, 만원이 만만원은 1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36,000만 원이면 3억 6천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60에 000000 이렇게 되니까 0 6되면 36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6분에 360 이렇게 하면 세후 승수는 10년 이렇게 나오겠네요. 10년. 자, 역시 이 문제도 시간만 충분히 있다라면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는 분들은 풀어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세후를 구하고, 우리가 어림셈법에서 조소득과 순소득 관련되면 총투자액을 쓰고, 세전과 세후가 나오면 지분투자액을 쓴다라는 걸 공부했으니까 지분투자액을 쓰고 이걸 통해서 세후를 알아낸다라면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계산 문제가 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가 나와서 많이 좀 힘들어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34회 이렇게 어렵게 등장했으니까 앞으로 계산 문제를 준비할 때는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대비해서 좀 더 연습도 많이 하고,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른 문제, 말 문제의 시간을 줄여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로 더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높아졌어요. 자, 24번 보죠. 자,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시중금리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킨다라고 나왔는데,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이 변화가 돼야 요구 수익률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금리가 나오면 이 금리는 대표적으로 무위험률을 얘기하는 거죠. 무위험률 수업 중에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죠. 위험이 커져도 요구 수익률은 커지고, 무위험률 커져도 요구 수익률 커지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상승하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기회가 줄어든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무위험률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금리, 그 다음에 국채금리 이런 거였죠. 그래서 1번을 딱 보자마자 10초 컷이죠. 이것도 딱 정확히 체크하고 안 읽고 넘어갈 수 있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니까 예상 수입과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예상 수익률이라고 하고, 가중 평균으로 구하니까 평균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자, 3번도 우리가 좀 더 이 질문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얘기할 때 항상 정이냐 부냐 이걸 구분할 때 저당 수익률,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이자율이 없이 정과 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출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5회 때 레버리지가 나오면 저당 수익률이 없을 때도 정과 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내려면 가장 큰 것이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종합 수익률, 총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가장 커야 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니까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얘가 이렇게 클 때 이게 정의 레버리지, 반대가 되면 부의 레버리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자율이죠. 얘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33회까지는 언제나 저당 수익률을 제시하고 정의냐 분야를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이 지문은 사실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사실 제가 핵심 키워드 특강집이나 백선에서 충분히 연습했던 지문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거였죠.
백선에서 이런 지문을 썼는데 지분 수익률에서 총 수익률을 뺐더니 양의 수익률 플러스 값이 나왔다. 여기에서 이걸 뺐더니 플러스 값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에 게 큰 거죠. 이때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난다. 이런 지문으로 제가 응용해서 백선에서 문제를 썼던 지문이죠. 자, 4번에 보니까 요구 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 맞는 얘기고, 자, 부동산 투자자에서 대출과 전세를 통해서 전세금, 남의 돈이죠. 대출금과 전세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틀렸고, 자, 25번 계산 문제였는데 사실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 유형이 이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 자체가 좀 더 쉽게 느껴질 정도로 다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까지도 버리지 말고 풀어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어요. 자, 부동산에 10억을 투자했다. 산출값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항상 답이 4번, 5번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문제는 그런 전에 나왔던 답에 이렇게 정답률이 높았던 번호가 좀 다르게 나온 경향이 이번에 좀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답을 보니까 자, 종합환원율은 종합자본환원율이었고 우리가 어림셈법에서 자본이 들어가면 순을 얘기하는 거고 지분이 들어가면 세전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분이 들어가면 세전이고 자본이 들어가면 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순수익률이고 얘는 순소득 승수니까 역수관계네요. 그럼 역수관계를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얘가 5니까 얘의 역수는 5분의 1이겠지라고 한다라면 5분의 1은 0.2니까 20% 이렇게 맞네요. 그래서 얘가 맞으면 얘도 맞는 거죠. 그래서 얘 4번과 5번은 답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지분환원율로 넘어갔을 때 자, 지분환원율은 세전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전수익률. 자, 그러면 투자액분의 수익이니까 이때 조화수는 총투자액을 쓰고 세전과 세후는 지분투자액을 쓰니까 여기에 지분투자액분의 세전을 써야죠. 항상 출제자는 어림셈법을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림셈법의 문제를 난이도를 특히 높일 때 어림셈법의 문제를 많이 쓰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5에 대비할 때 투자론에서 어림셈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제가 잘 풀어주고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절대로 어림셈법 함부로 그냥 버리지 말고 어려울수록 그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단원이 나오지만 어렵게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어림셈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준비해놔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지분 투자액을 보니까 자, 여기 8억이라고 나왔죠. 총 10억을 투자했는데 8억은 지분이다. 자, 그럼 세전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분 투자액은 8억이니까 800 이렇게 쓸 거고. 자, 세전을 구할 때 항상 현금 흐름에서 출제자가 뭔가 하나를 응용해서 문제를 낸다라면 당연히 쓰이는 식은 뭐였냐면 순부채전이었어요. 순부채전이라고 제가 항상 수업마다 강조했던 거죠. 자, 순이 나왔고 이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순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이 나왔으니까 세전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순은 200,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2억 원이면 200이고 공여세 뗐을 때 2천만 원이니까 20을 빼면 세전은 180, 1억 8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 180 이렇게 쓴다라면 180 나누기 800이니까 18 나누기 80 이렇게 한다라면 0.225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22.5%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푸는 건 아주 정석적인 문제고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풀 수 있었을 거고, 역시 저도 백선이나 이런 문제 계산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역수를 이용하는 문제 풀이도 충분히 해드렸죠.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먼저 풀지 말고 다른 거 풀고 시간 남으면 돌아와서 푸는 유형으로 우리가 선택했던 문제 유형이었죠. 자, 부채 비율은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은 부채 감당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이고 두 번째 중요한 비율이 부채 비율이죠. 자, 부채가 위에 가야 되는데 전체가 아니라 지분분의 내 돈분의 부채라고 해서 얘가 중요한 거죠.
자, 이때 지분은 8억이고, 자, 빌린 돈은 10억 중에 8억을 빌렸으니, 아니, 8억은 내 돈이니까 2억을 빌렸다는 거죠. 그러면 8억분에 빌린 돈은 2억이니까 4분의 1이니까 0.25 이렇게 되겠죠. 25% 맞는 얘기고. 자, 유효총소득이 나왔는데 여기 유효총소득 승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유효총소득 승수, 유효총소득의 승수가 4라는 건 총투자액을 유로 나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총투자액은 10억이니까 공 6개 우리가 떼고 1000이라고 보죠. 그럼 여기에 유가 들어가야 돼요. 총투자액을 유로 나누면 유효총소득 승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유는 4분의 1000 이렇게 쓴다라면 2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억 5천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자, 만약에 예를 한번 보죠. 순소득 수익률을 이 역수관계로 풀어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정석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총투자액분에 여기에 순을 쓰면 이게 순소득 수익률이 되겠죠. 총투자액은 10억이니까 1000 이렇게 공 6 떼고 쓸 수 있을 거고, 순은 2억 원이니까 바로 해석해도 여기에 200 한다라면 얘가 0.2니까 20%고, 다시 또 돌아와서 순소득 승수는 뒤집으면 되는 거죠. 뒤집으면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역시 공부가 된 분들은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때 좀 더 하나씩 풀어낸다면 역시 이것도 맞출 수 있겠지만 어려운 유형의 문제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로서 역시 출제가 됐고, 난이도를 높일 때, 출제자는 언제나 난이도를 높이려고 할 때 내는 문제 유형이에요. 많은 것들을 알아야죠. 우리가 투자론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고, 식도 외워야 되고, 이걸 통해서 영업현금 흐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문제 유형이지만 나오면 풀어야 되겠다라고 또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6번 보죠. 투자분석에 대한 틀린 거, 할인법의 문제인데 할인법은 매년 나오는 문제죠. 자, 근데 답은 좀 쉽게 나왔어요. 내부 수익률은 이라고 나왔는데,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서 수익성 지수를 얼마로 1로 라고 나와죠. 1로 만드는, 순현가를 얼마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수익성 지수는 나눈 값이니까 지수는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가 나눠졌으니까 같으면 1이고, 순현가는 뺀 값을 얘기하는 거죠. 뺐으니까 같으면 0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역시 시간을 줄이기 위한 문제로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예요. 1번 딱 체크하고 나머지 안 읽고 바로 넘어가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문제였고, 나머지 질문을 한번 보면, 자,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했다라는 건 이건 할인법인데 고려하지 않으니까 비할인법을 얘기하는 거죠. 할인법 얘기하면 순순의 현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본다라면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은 할인법이다라고, 할인법이고 화폐시장가치를 고려한 거죠. 그럼 순순의 현가가 아닌 건 얘는 비할인법이다, 화폐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3번에 보니까 내부수익률은,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수익률의 일종이라 그랬죠. 그러면 투자 결정할 때 뭐와 비교할 거냐, 얘가 중요하죠. 요구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수익률이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만약에 제가 출제자라면 35회 때 이 할인법의 문제를 쓴다라면 얘를 속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구 수익률을 써야 된다. 여기에 기대 수익률이나 뭐 시장 이자율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지문이고. 자, 5번에 보니까 LTV 담보 인정 비율은, 자, 얘는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 비율은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이니까 LTV는 대부 비율을 얘기하고, 이때 대부 비율은 대부액이 위에 가야죠. 대부액이 위에 가야 된다. 무슨 비율 나오면 이게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에 해당되는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은 내가 부동산을 살려고 10억을 샀다, 10억을 투자했다라는 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란 얘기예요. 총투자액과 가격, 가치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융자액, 자, 얘가 가치고, 그다음에 대부액은 융자액을 얘기하는 거죠.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이렇게 나오면 분모 분자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시를 한다라 그랬죠. 근데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옳게 나온 지문이네요.
이건 뭐 학교 안에서 뭐 분의 뭐 이걸 물어보는 건 전통적으로 계속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죠. 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1번 딱 보자마자 시간을 줄이는 문제로 사용했어야 되는 난이도 최하의 문제였고. 자, 27번 보죠. PF를 유동하는 ABS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에 ABCP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이건 ABCP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안 읽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출제자가 난이도 최상의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합격을 위해서 맞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을 들이면 안 돼요. 뭐 한번 읽어볼까라고 해서 읽어보는 자체가 손해예요. 그냥 안 읽고 넘어갔어야 돼요. 이런 걸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금융 전문가가 이번에 출제자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어음과 ABS 내용과 또는 채권과 MBS 우리가 저당 담보부증권이 있었죠. 저당 유동화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채권 시장과의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금융 시장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좀 많이 오버했죠. 이런 걸좀안 내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안 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순 없어요. 절대평가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용으로 이런 문제 쓰는 거야. 이런 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잖아라고 출제자는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걸 뭐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는 건 충분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답을 먼저 한번 본다라면 채권형 ABS와 ABCP 기업어음에 수령하는 이자, 이건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투자했을 때 이자 수익이 있죠. 이자에 대해서 모든 개인 투자자는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예금했을 때 이자를 받죠. 우리가 수익으로서 예금 수익으로서 이자를 받는데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 되는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모든 채권에 대해서 얻어지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대상이 있긴 한데 이건 전체 법률을 얘기하는 어떤 규정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여기에도 뭐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체 명제를 얘기하고 법률 규정에 전체 법률 규정을 얘기하니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이것도 역시 모두 정답 처리되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 지문을 한번 해석해 보면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문제 나왔으니까 조금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해석을 해보면 ABCP를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버려도 괜찮은데 나왔으니까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ABS나 ABCP에 담보로 확보해야 되는 것을, 즉 사업부지를 담보로 확보하려면 둘다 유치권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부지를 담보로 확보해야지 근저당의 방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 둘다 유치권의 방법으로 쓰고 ABS를 발행할 거나 재발행할 때도 무조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돼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등록해야 돼서 유동화계획을 무조건 등록하고서 발행해야 되고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재발행한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재발행할 때도 등록을 해야 돼요. 유동화 계획을 무조건 등록을 한 다음에 발행해야 된다. 재발행도 마찬가지로 등록해야 된다. 자, 3번에 ABC는 유동화 도관채. 도관채라는 건 유동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명목상 회사를 얘기하는데 유동화 전문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화 전문 회사, 유동화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에서 도관채 역할하는 건 한주금, 유동화 전문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유동화 회사를 얘기하는데 얘가 개발업체에게 PF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을 제공하는 건 유동화 회사가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하는 거죠. 금융기관이 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럼 대출했을 때 채권을 받았을 거예요. 이 대출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유동화하기 위해서 대출 채권을 유동화할 때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ABS를 발행해서 대출 채권을 유동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제공하는 건 은행이 대출을 하고 은행이 대출했을 때 얻은 대출 채권을 현금화를 좀더 명확히 현금을 잘 현금 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은행이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ABS를 발행하여 대출 채권을 유동화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유동화 회사가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해 주는 기관은 은행이 돼야죠. 은행이 대출해 주고 은행에서 얻은 대출 채권을 유동화할 때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발행되는 것이 ABS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4번에 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할 때 시행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는 이 시행사가 개발업자죠. 개발업체가 ABS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는 공사대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즉 매출채권이 나와야지 공사대금 채권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몰라도 되는 얘기예요.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고. 28번 보죠. 자, 비율임대차 문제가 34회까지 해서 30회, 31회에서 그 다음에 34회가 총 3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비율임대차 문제도 잘 열심히 해야 되고 계산 문제 특강이라든지 이 수업 중에 정규 수업 중에 충분히 제가 원리를 잘 설명해 드린 내용이죠. 자, 상업용 부동산일 때 비율임대차를 쓰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본다라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 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를 적용하여 추가 임대료를 가산한다. 기본임대료에 가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비율임대차 방식에서 총 임대료는 두 개의 합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더 내야 되는 추가 임대료가 있죠. 자, 기본 임대료는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추가 임대료를 결정할 때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뭐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냐면 이 비율 임대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초과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매출액이 아니라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비율을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를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비율임대차의 기본 원리죠. 자, 이것만 딱 해석할 수 있고 주어진 조건만 잘 해석해서 대입시키면 답은 좀 쉽게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보죠. 자, 이번에 문제는 이제 만원 단위로 이렇게 돈이 나왔죠. 그러면 만원이 1억이라는 걸 빨리 캐치해서 자, 750제곱미터고 1제곱미터당 100만원이니까 이걸 딱 곱하면 75,000만원이죠. 75,000만원이니까 7억 5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7억 5천만원 공 6개 없애고 750이라고 해보죠. 7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보니까 얘가 1제곱미터당 60만원이니까 얘와 얘를 750을 이렇게 곱하면 750 곱하기 60을 한번 해보죠. 750 곱하기 60 이렇게 하면 450이 나오네요. 그래서 4억 5천 이렇게 4억 5천 45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자 기본임대료가 10만원이니까 1제곱미터당 10만원이니까 이렇게 곱한다라면 7,500만원이니까 7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공 6개 없앴을 때의 숫자예요. 7억 5천, 4억 5천, 7,500만원. 자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자 기본임대료, 추가임대료를 더해서 총임대료인데 총임대료는 이렇게 나왔어요. 연총임대료가 12,000만원이니까 1억 2천을 얘기하는 거죠. 1억 2천이니까 자 1억 2천을 120이라고 써보죠. 120은 기본임대료가 75니까 75에다가 추가임대료를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겠죠? 이 추가임대료는 초과 매출액에 비율을 곱하는 거죠. 비율을 곱하는데 자 그러면 얘를 보니까 120은 75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되냐라고 한다라면 45네요. 얘가 45가 나올 거고 초과 매출액을 보니까 자 총 매출액은 7억 5천이고 손익분기점이 4억 5천이니까 초과 매출액은 3억이네요. 그래서 30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300 곱하기 비율은 45니까 자 그러면 45에다가 300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45에다가 300을 나누면 얘가 0.15 이렇게 나오겠네요. 비율이 0.15 이걸 통해서 자300 곱하기 네모 비율이죠. 얘가 45 나왔으니까 300을 넘기면 45 나누기 300이면 0.15 그래서 비율은 0.15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원리를 알면 시간만 역시 충분히 조금 여유가 있었다라면 조금 고민하면 풀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계속 제가 풀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야, 네가 시험장에서 시험 봐봐라라고 얘기하면 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물론 수험생 입장으로 돌아간다라면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는 35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자, 45를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이런 기본 원리를 통해서 비운임대차는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를 더하고, 이 추가 임대료 얘가 중요한 거죠. 초과 매출액에 해당되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만큼의 비율을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총 임대료가 120이 나왔고 기본 임대료가 75 나왔으니까 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추가 임대료는 4,500만 원이고 45고, 얘는 초과 매출액을, 얘가 총 매출액이 750인데 손익분기점이 450이니까 300이 초과 매출액.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얘죠. 이 비율을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0.15, 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계산 문제 때 비율 임대차 이 문제는 충분히 전에 나왔던 유형과 비슷한 거죠. 물론 이제 비율을 물어보는 건 처음이었지만 원리는 똑같으니까 사실 연습을 했으면 이것도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있었다라면. 자, 29번 보죠. 자, 금융론에서 유일하게 금융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앞에 두 문제는 사실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문제고, 한 문제가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대해서 자기관리 문제가 유일하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데, 1번에 보니까, 자, 자본금을 준비했을 때 국장은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된다. 당연히 그럴 것 같죠. 뭐 중요한 지문은 아니고. 자, 2번에 보니까 최저자본 준비금이 끝난 후에 최저자본금은 70억 원이다. 중요하죠.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 최저자본금은 70억 이상. 맞는 얘기고. 자, 주요 주주는 미공개라고 나왔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전에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크게 뭐 이것도 역시 답을 결정한 지문은 아니었을 거고. 4번에 보니까 회사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건, 이건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관리 리츠는 직원이나 전문 인력을 두고서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 관리하는 실체형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은 기본적으로 딱 왔을 때 이건 틀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건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얘기하는 거고. 자, 35회를 대비할 때 5번 지문을 좀잘 봐야 돼요. 올해 법령이 좀 개정되어서 이 지문이 등장하게 됐고, 그 다음에 35회는 이 지문이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익에 배당하는 건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관리의 경우는,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는 얘는 예외적으로 이번에 법령이 바뀌었던 거죠. 50% 이상을 배당하면 된다. 자, 90% 미만이라는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100분의 50 이상을 이렇게 배당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50% 이상. 일반적으로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90% 이상인데, 자기관리는 50% 이상을 배당해야 된다. 이거 하나 주의깊게 35회를 대비할 때꼭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자, 39번 보죠. 30번에 보니까 MBS의 가격 변동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문제도 금융론에서 세 문제 중에 범위를 벗어난 문제인데, 자, 이 문제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이 문제는 좀더 저도 고민할 부분이 좀 있어요. 어디까지 수업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는데, 자, 단한 번도 33회까지는 이렇게 나온 적이 없고 34회 처음 등장한 건데, 자, 이 문제의 지문에 대한 포인트는 3번 지문이에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 수단들과 경쟁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경쟁함으로 동일 위험 수준의 위험이 똑같을 때 다른 투자 수단들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다른 투자 수단들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자, 저당 담보부증권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투자 수단이라는 건 다른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MBS를 살 거냐 아니면 다른 채권을 살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MBS는 우리가 차입자가 있고 은행이 있고 한주금이 있고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MBS가 있죠. 그래서 한주금이
금융공사가 얘가 투자자에게 저당 채권을 사와서 MBS를 발행하는 저당 담보부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저당 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MBS를 살 거냐? MBS가 아니라 다른 투자수단에 해당되는 다른 채권을 살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쟁함으로, 즉, MBS와 채권시장이 경쟁함으로 경쟁을 하는데, 자, 다른 투자수단이니까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시장에 수익률이 올라가면, 투자자 입장엔 당연히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MBS를 안 사고, 이게 MBS죠. MBS를 안 사고, 다른 채권을 투자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MBS를 안살 거니까 얘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얘의 수요가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은 하락한다. 안 사니까 가격은 하락해야죠. 그래서 가격은 하락할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똑같은 지문이 5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이해했으면 당연히 5번도 해석할 건데,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채권시장의 금리가 변하더라도, 수익률이 변하더라도, MBS의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큰 의미는 없고. 자, MBS는 이라고 나온 거예요. MBS는 이라고 나왔을 때 채권시장과 얘가 서로 경쟁한다 그랬죠. 경쟁을 한다라는 관계에 있고, 채권시장의 수익이 높아지면 채권시장의 수익이 높아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살 거예요. 즉, 채권시장을 살 거니까 MBS를 안 사겠죠. 그러면 MBS의 수요가 줄 거니까 MBS의 그 가격은 하락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과 5번 지문은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이제 틀린 지문인데, 결국 지금 3번과 5번에서 얘기하는 건, 야, MBS와 다른 채권이 경쟁을 한다. 투자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채무 불이행이 없는 저당 담보부증권, MBS는 한주금이 보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없는 경우가 있죠. 물론 MPTS는 아니지만, 다른 채권형은 MBS에 채무 불이행이 없죠. 투자자가. 자, MBS 가격은 채권시장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얘의 수익률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4번을 볼때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제가 좀더 고민해서 수업 중에 어디까지 설명할지에 대한 범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채권시장 수익률이 상승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많은 투자자는 채권시장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담보부증권 MBS를 많이 사지 않을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얘의 가격이 하락할 건데, 가중평균 상환이 길수록 그 폭이 변동 정도가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를 정할 때, 즉 가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봤을 때, 가치는 말이 없어도 현재 가치죠. 우리 가치 얘기할 때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정의했으니까 현재 값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에 N승으로 이렇게 나눠줄 건데, 자, 이 N값이 상환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길다라는 건 N값이 클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가, 이 분모에는 N승이 커지니까 얘의 변동폭이 커진다. 변동폭이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R에 따라서 이 R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얘 커질 때는 N승이 커지면 훨씬 더 커져서 얘는 더 많이 줄어들겠죠.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어찌되거나 중요한 건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길수록 이 가치의 변동폭이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깊은 데까지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우리가 35일 대비해서 알 필요는 없고, 나와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길수록 N값이 커지니까 가치의 변동폭이 커진다라고 나와야 돼요.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 가격은 내려갈 건데 더 크게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1번도 4번과 똑같은 지문인데, 자, 가까운 시일 내에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하락을 예상한다라면 이라고 나왔어요.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고 한다면 채권시장을 안살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그럼 얘를 안 사면 우리가 MBS, 저당담보부증권, 얘를 사겠죠? MBS를 살 거다. 얘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럼 얘의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고 나와야죠. 하락한다가 아니라 올라갈 것 같다. 이때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길수록 변동폭이 MBS의 가격의 변동폭이 크니까 더 크게는 맞아요. 크게는 맞는데 크게 상승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어려운 질문이죠.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역시 합격을 위해서 맞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출제되었으니까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해드렸던 내용이고. 자, 31번 보죠. 31번에 자, 투자 분석 기법에서 위험과 옳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부동산에 투자한 거죠. 이 수익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수익이 악화되었다. 이런 건 임대 사업이 어렵다라고 해서 사업 위험이고,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사업 위험에는 세 가지가 있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있는데 이 셋 중에 뭐냐라고 했을 때 수요 공급이나 경기, 경기는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나왔으니까 사업 위험도 맞고 시장 위험도 맞게 되는 거죠. 운영 위험과 위치 위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업 위험 또는 시장 위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었고 옳은 지문이죠. 자, 우리가 투자에 따른 위험, 금사유 법인 하면서 사업상 위험의 시운이, 사업상 위험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 이렇게 여러 번 정리했던, 암기했던 내용이었죠. 자, 기억은 맞고, 니은에 보니까, 자, 유율을 구하려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뭐냐? 공실률은 필요하죠. 가, 공기해서 유가 나오죠. 가능 총소득의 공실 및 불량 부채와 기타 소득을 계산해줘서 유를 구하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순부채전이니까 세전을 구할 때 얘는 세전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지 유를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은 아니죠. 니은은 틀렸어요. 니은 들어간 건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 자, 그러면 2번과 3번인데 기억과 미음은 똑같이 있으니까 사실 답을 결정하는 거는 디귿과 리을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겠죠. 자, 디귿에 보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등장했던 지문이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의 접점, 만나는 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접점이다 라고 옳게 나온 거고, 리을도 한번 확인해 보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통해서 제거 가능한 위험은 체계가 아니라 비체계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이니까 개별성에 기인한다. 맞는 얘기죠. 아, 이건 틀렸죠. 이게 비체계라고 나와야죠. 비체계는 개별성을 얘기한다. 개별 자산이니까.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으니까 자, 기억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거 얘가 맞겠죠. 2번 기억 디귿. 미음 보니까 민감도 분석,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분석하는데 이때 원인을 투입요소 변화라고 했죠. 변수, 투입변수나 투입요소 변화에 따라서 그 수익률, 결과가 수익률이죠.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거, 이걸 민감도 분석, 맞는 얘기죠. 민감도 분석도 여러 번 공부했던 얘기죠. 뭐 출제자가 보너스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 쓰는 지문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죠. 기억 디귿 미음이 옳은 지문이고. 자, 이때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35회를 대비할 때 리을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이걸로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하나가 더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이 뭘 의미하냐라고 할 때 이제 개별성이니까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이다. 개별 자산, 개별 부동산만이 가지는 위험이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개별 자산이나 개별 부동산만이 가지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아까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잘 정리해놔야 돼요. 여기까지 딱 정리하면 안 되고 이 비체계적 위험이 뭘 의미하는지 여기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어진 거예요. 35회 때. 32번 보죠.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 설명으로 옳게 묶인 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야죠. 항상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출제자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보통 찍더라도 알아서 뭐 충분히 풀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라면 3개짜리 2개짜리가 있다라면 답은 두 개짜리에 보통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개짜리를 찍어야 돼요. 자, 소유자가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건 직접 통제하는 거니까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를 얘기하고, 자, 자기 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 기밀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자기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기억 디귿만 자기 관리고 나머지 관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 부동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죠. 그래서 니은은 위탁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위탁관리. 건물 설비가 고도화되었으니까 복잡하고 크고 대형화가 되면서 전문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위탁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대형 건물 관리에도 유용한 것도 위탁관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건 건물주는 따로 있고 운영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니까 분리 가능한 것도 위탁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위탁 관리에 니은 리을,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답이 돼야죠. 이것도 역시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합격을 위해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죠. 자, 33번 부동산 마케팅.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거죠. 자, 틀린 거. 자, 마케팅은 상품을 소유자 욕구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부동산을, 이 상품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을 개발하고 가격 결정하는 후 유통 촉진 판매하는 관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판매 전략. 물론 이제 앞에까지 포함되는 전체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 자, STP 전략은 우리가 세표차라고 외웠죠. 세표차.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차별화. 우리가 차별화를 포차 이렇게 외웠어요. 포차, 포차. 그래서 포지셔닝을 차별화라고 한다. 차별화를 영어로 포지셔닝, 위치시킨다, 자리잡게 한다. 포차, 세표차, 포차 이렇게 외웠죠. 자, 3번에 세분화라고 나온 건 우리가 또 암기했던 것이 세수 공차 이렇게 암기했었죠. 그래서 마케팅은 암기 코드만 충분히 암기했어도 쉽게 답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세분화 나왔으니까 수요자를, 수요자 집단을 좀 더 작은 집단으로 세분화하는 거다라고 나와야 되죠. 얘가 중요한 거죠. 여기 공급 상품 나오면 안 되고 수요자가 나와야죠. 자, 표적시장 선정은 이라고, 표적시장 전략은 세표차에서 세분화를 하고 물건을 팔기에 가장 적당한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게 표적시장 선정.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이 차별성이 있다는 걸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한다, 인식시킨다, 각인시키는 과정을 포지셔닝 차별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세분화 먼저 했을 거예요. 세분화된 시장을 통해서 선정된 표적 집단, 내가 물건을 팔기에 가장 적당한 집단을 선정해서 이게 표적시장이 죠. 이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는 거죠.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고. 자, 5번에 보통 이제 33회 아이다 원리의 순서가 계속 나왔었는데, 자, 아이다. 첫 번째 attention, 주의, interest, 관심, desire, 욕망, 욕구, action, 행동이죠. 구매 행동. 자, 순서는 올바르게 나왔네요. 아이다 원리에. 그러면서 우리가 외웠던 건 뭐냐면 고객 점유는, 고객은 소비자고 아이다 이렇게 외웠죠. 공급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죠. 소비자의 욕구나 심리를 파악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를 얘기하는 거죠. 고객 점유. 그래서 고객은 소비자고 아이다 이렇게 외웠죠. 고객, 소비자, 아이다. 5번까지 잘 읽어 내려가서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고, 자, 마케팅 활동은 매년 나오니까 암기 코드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암기 코드만 외워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원이었어요. 테마였고. 자, 34번 보죠. 자, 3섹터 방식이 가장 어렵게 나온 유형인데, 우리가 알파벳 3개를 써가지고 민간 공공 합동 개발 방식, 3섹터 개발 방식을 해석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외우기만 하진 않았죠. 충분히 내용을 풀어줬으니까 이 문제도 충분히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B를 보니까 B, 이때 B가 착공이 나왔고 준공이 나왔는데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A가 3개고 B가 2개니까 찍어도 4번, 5번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2개짜리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착공,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완공이나 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 또는 준공 이렇게 나와야죠. 건설, 준공. 그래서 만든 다음에 B가 돼야죠. B, 빌드. 만든 다음에
자, 누구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냐면 민간 사업시행자죠. 민간에게 소유권 인정되어서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해당되는 건, 니은에 해당되는 건 C가 돼야죠. 사업시행자에게. 그래서 B가 맞고 니은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해줬는데, 자, 약정된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국가에게 넘겨주는 거죠. 소유권을 넘긴다, 트랜스퍼가 돼야죠. 그래서 누구, 뭐가 누구에게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소유권을, 여기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냐면, 트랜스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건 국가지자체에 넘겨준다니까 맨 마지막엔 T가 나와야죠. 그래서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첫 번째 준공이라는 걸 알고 마지막에 뭐를 누구에게 넘겨주냐, 국가에게 넘겨주는 거야. 국가지자체 이렇게 D가 마지막에 나와야 답을 찾는데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키 핵심이었고, 자, 이런 건 계속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다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35번 보죠. 자, 35번과 36번을 보니까 계산 문제고, 감정평가에서 이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은 최근 10년 매년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수익환원법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원가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역시 내년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 비교법 둘 중에 하나는 또 나올 거고 내년에도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계산 문제는 좀 어렵지만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나오겠다라고 알고 있는 문제는 연습해서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자, 한번 35번 보죠. 좀 어렵게 나왔죠.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돼요. 자, 두 개를 좀 함정을 봤는데 하나는 예측했어요. 전과 다르게 나왔던 것이 두 개인데 한번 일단 보죠. 자, 공시지가기준법을 이용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해라, 시장가격 얼마냐라고 했을 때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할 때 표준지를 이용해서 시지계 기타 이렇게 해서, 자,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거죠.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우리는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는 거니까 표준지 걸 아래 써야 되고 대상 걸 위에 써서 이 비교치를 다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표준지 공시가를 어떤 걸 써야 될까라고 하는데 당연히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도지역이 동일한 표준지를 갖다 써야죠. 대상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표준지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떤 걸 쓸 거냐 선택해봐라 라고 문제를 냈어요. 첫 번째 일반 상업지역을 써야 되니까 1번이 아니라 기호 2번에 표준지 공시가를 써야 된다. 800만원짜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8을 집어넣어야 되고, 자, 집값 변동률을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쓸 필요가 없고 5%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표준지는 매년 1월 1일이 기준 날짜죠. 그래서 얘가 100짜리가 105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 시점으로 시점 수정하면 100분의 105를 곱해줘야 되겠죠. 100분의 105, 1.05를 곱해줘야 된다. 이걸 시점 수정이라고 하죠. 자, 지역 요인은 표준지와 대상이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지역 요인 똑같다라고 나왔네요. 중요하죠. 인근 지역에 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의 지역 요인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자, 개별 요인에서, 자, 표준지 1에 비해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고 표준지 2에 비해 개별 요인이 3% 열세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표준지 1은 관련이 없어요. 무조건 1을 쓸 거니까 얘가 함정을 판 거죠. 표준지 1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비교해 줄 필요가 없고 표준지 2에 대해서 3% 열세한 것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함정이었죠. 처음 나왔던 함정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줘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문제 풀 때 좀 많이 열 받았죠. 사실 이렇게까지 굳이 함정을 팔 필요가 없었는데 다른 문제도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나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맞았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함정에 놓쳐가지고 아마 실수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제 마음도 많이 아팠던 문제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면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표준 지분의 대상이니까 자 주어가 대상이 나왔죠. 대상이 3% 열세하다라고 나왔으니까 표준지거분의 대상걸 쓸 때 이 대상걸 바꿔줘야죠. 대상이 열세하니까 그래서 97 표준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97 그러면 0.97 이렇게 비교치를 잡아야 되고 자 그 밖의 요인에 50% 증액 보정한다 이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그래서 제 백선에서도 충분히 야 50% 증액 보정할 때는 우리가 1보다 큰 값을 곱해야 된다. 0.5를 곱하면 안 되고 1 플러스 R을 곱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50% 증액했으니까 여기에 곱해줄 건 1.5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건 제가 이제 백선이나 여러 도형에서 이런 문제까지는 예상을 했죠. 50% 증액할 때 1 플러스 R 0.5가 아니라 1.5를 곱해줘야 된다라고 자 얘는 해석했지만 얘를 몰라가지고 틀렸을 때 좀 너무 안타깝죠. 자 결국 답을 한번 정하면 자 표준지 공식가는 8자리를 써야 되고 자 시점 수정은 1.05를 해줘야 되고 자 지역 요인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똑같다라고 했고 개별 요인은 열세하니까 0.97이죠 0.97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요인의 50% 증액 보정하니까 여기에다가 1.5 이렇게 곱해줬을 때 숫자 똑같은 게 답이 되겠죠. 한번 눌러볼게요. 8 곱하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5 이렇게 했더니 12.222 이렇게 나오네요. 12.222 그래서 답을 보니까 숫자 똑같은 거 12.22 이렇게 4번이 답이죠. 자, 이 한 문제 때문에 조금 고비가 되신 분들은 너무 사실 저도 안타까운 문제예요. 여기까지 속여낼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고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자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준비해서 조금 응용되거나 함정을 파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게 대비해야 될 문제죠.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자 원가법에서 시산가액을 구해라. 이것도 이제 나올 거라고 거의 뭐 99%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자라고 계속 제가 수업 중에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원가법으로 구하려면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려면 재조달 원가에다가 원가법 무조건 재조달 원가를 써야죠. 여기에다가 감가총액을 빼줘야 되겠죠. 감가총액을 감가누계액이라고 했었고 이때 감가누계액을 처음에 한 번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구하려면 1년 거 매년 감가액 1년 거죠. 1년 거의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줘서 감가누계액 감가총액을 구한다. 이걸 안 쓰면 틀린다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1년 걸 구해서 그럼 결국은 우리가 자 원가법을 쓰려면 첫 번째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매년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경과년수를 곱해서 감가누계액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3번의 차이가 적산가액, 시산가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한다. 자 그럼 해보죠. 자 사용승인의 신축공사비가 120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120만원이고 자 그런데 1제곱미터당 120만원이고 연면적이 250이니까 얘를 곱해야 건물의 총공사비에 즉 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준공 당시의 신축공사비가 총공사비는 자 1.2 곱하기 250이니까 얘를 한번 곱해보면 06개를 떼고 1.2 곱하기 250 하면 300이 나오네요. 그래서 준공원가는 300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6개가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자 재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재조달 원가는 준공 당시에서 기준시점으로 갈 때 공사비가 달라졌을 거니까 300원을 바꿔줘야 될 거예요. 이때 보니까 지수가 나왔는데 100짜리가 준공 당시가 기준시점으로 갈 때 150으로 바뀌었으니까 100짜리를 150으로 키워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450원이 될 거고 이 450원이 재조달 원가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감가총액을 구하려면 감가누계액을 구하려면 1년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년 감가액을 구할 때 얘가 정액법을 쓴다 그랬어요.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를 경제적 내용연수로 모두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고 이때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빼줄 게 없네요. 얘가 1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치 매년 1년 거의 감가액을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자 경과한 연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사용시 2015년이고 2023년이니까 이렇게 갈 때 8년이 경과한 거죠. 8년 경과. 원가법에서 경과한 연수를 안 쓰면 틀린다라고 무조건 확인해야죠. 여기에다가 8년을 곱하면 이때 나오는 값이 감가 누계액 되겠네요. 감가 총액, 감가 누계액 3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50 나누기 50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72가 감가 누계액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이 차이가 이게 적산가액, 시산가액 되겠죠. 72에다가 450 빼도 상관없죠. 마이너스만 떼면 되니까 378 이렇게 나오겠네요. 378.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 가장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뭐 기본 유형으로 나왔던 문제는 이 문제, 즉 원가법 문제 하나가 특별하게 응용되지 않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왔다. 물론 계산 문제 중에서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제가 알아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잘 저를 믿고 따르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는 충분히 풀어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37번 보죠. 자, 감정평가 규칙에서 감정평가 주된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할 때, 자,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비교 방식이었어요. 임대료는 임대 사례가 많으니까 얘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임대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임대 사례 비교법을 써야 되고, 임대 사례 비교법을 써야 되고, 자, 과수원. 맞동산 과자를 과수원 자동차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들린다 이렇게 암기했었죠. 과수원 나오면 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수익환원법은 모두 몇 개냐라고 나왔어요. 과수원과 임대료는 제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가법은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소, 경목림이라고 외웠어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다 수익환원법인데, 수익환원법은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권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얘기하죠. 무형자산을 얘기한다. 권리를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쓴다. 권리, 그 다음에 권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권리는 무조건 쓰고, 자, 재단은 무조건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에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단이 나오면 무조건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단도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치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토지, 공장도 물론 가치가 있겠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리, 지적 재산권이 훨씬 더 큰 값어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바이오 회사라면 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 같은 게 있죠. 지적 재산권, 영어권, 특허권,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이 가치가 훨씬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권리를 빼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얘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얘도 수익환원법을 써야 되는 거죠. 두 개 뺀 나머지 여섯 개가 수익환원법을 쓰는 거죠. 물론 조금 고민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바로 답이라고 딱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조금 고민해보면 임대료의 임대사례비교법 없애고 거래사례비교법 맛동산 과자 일괄 먹은 임목의 사례 없애고 원가법을 좀 떠올리면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소경목림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수익환원법이겠지라고 이렇게 해석해서도 맞을 수 있었던 문제죠. 자, 문제 유형 자체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렇게 또 어렵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유난히 34회는 문제 기본 문제를 어려운 유형으로도 이렇게 내가지고 몇 개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죠. 이렇게 나왔고 자 38번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에 10년 동안 감정평가 규칙의 문제에 8개 이상은 다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었어요. 제가 문제 풀때 지문이 길고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5번부터 읽어라 라고 이렇게 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저의 이렇게 이런 내용을 허를 찌르듯이 1번으로 답을 줬어요. 그럼 뭐 충분히 연습 많이 했던 지문이니까 잘 맞췄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일단 5번 먼저 보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나왔네요. 물론 3번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원칙대로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있는 그대로 현황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현황 평가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1, 2, 3번 중에 1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원칙과 다르게 할수 있는 경우. 그래서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맞고, 현황 평가가 아니라 자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과 5번은 맞는 얘기고, 4번에 보니까 자 일부분에 대해 감정평가할 특수한 이유가 있대요. 자, 일부분이니까 부분 평가해야 되는 거죠. 일부분. 그래서 일부분 평가라고 했던 거.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자, 이번에는 열심히 우리 외웠던 용어죠. 가치 형성 요인. 즉, 이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형일지계라고 했어요. 일지계. 형일지계. 일지매 형이 일지계다.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고. 자, 1번에 보니까 수익 분석법이 나왔는데, 자, 수익 분석법은 순수익에 필요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방식의 임대료를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인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초가 나왔고, 대가 나왔고, 비가 나왔죠. 열심히 외웠던 거죠. 적산, 초, 대비 이렇게 외웠던 거죠. 적산법이라고 나와야죠. 원가 방식의 임대료 구하는 적산법. 적산, 초, 대비, 임료 이렇게 나와야죠. 1번부터 봤으면 뭐 무조건 보자마자 땡큐 하고 했었던 문제인데, 제 예상과는 달리 답을 이렇게 주지 않았고 1번에 졌네요. 문제는 뭐 지문이 많이 길지 않아서 충분히 뭐 1번이라고 할 만한 한 문제였어요. 자, 39번 보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 매년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33회의 답과 그대로 연관되어서 34회도 답을 썼는데, 답을 먼저 본다라면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 한국부동산법에 의한 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었죠. 작년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야 된다. 반드시가 들어가서 틀렸던 거죠. 보통 둘 이상이긴 한데, 집값 변동이 작게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33회의 답과 그대로 일치되는 답이 좀 나왔죠. 국장은 표준공시가를 조사평가할 때는 여기에 둘 이상의,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야 된다. 표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조사 산정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주택을 산정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거죠. 2번이 틀렸고, 나머지 질문 한번 해석해 보면, 자, 국가 지자체가 나오면 무슨 업무냐가 중요했었어요. 그 뒤에 그 업무 나오면 여기에 표준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개별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 나와야 되고, 표준 나오면 그 업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배웠고, 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누구에게가 중요하죠? 개별 나오면 시군구, 표준 나오면 국장 이렇게 나와야죠. 표준 나왔으니까 국장에게 이렇게 나왔고. 자, 4번도 보니까,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죠. 시군구가 개별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
자, 여기서 표준지부터 표준지 공시가로부터 만들어진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시공구가 개별을 지가를 산정할 때는 가격 비준표를 참고한다. 국장이 먼저 표준지 공시가를 활용해서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이 가격 비준표를 시공구에 주면 시공구는 가격 비준표를 참고하여 개별을 산정한다 그랬죠. 그런 내용이 나온 거고, 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5번에 보니까 표준으로 선정된 토지라고 나왔네요. 자, 표준주택이나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라면 표준 가격이 있으니까 표준 가격을 개별로 볼 거다. 그래서 별도로 개별을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뭐 유명한 지문이죠. 자, 과세 등의 대상이 아니거나, 즉 세금 부담금의 대상이 아니거나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라면 개별을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다. 특히 표준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표준 가격이 있을 거예요. 표준 가격을 개별로 볼 거니까 별도로 개별을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다. 유명한 지문이었죠. 35에 대비할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내용이 좀 많죠. 이걸 다 공부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 얘는 두 번이나 답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지문을 잘 정리해서 이런 지문들은 필수적으로 잘 정리해야 될 거예요. 33회에 답으로 나왔던 것이 34회 답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려워하는 걸 알고 있어요, 출제자도. 그래서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게 쉽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35회 때는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 특히 이의신청 중요하죠. 공시일부터 30일, 표준 나오면 국장, 개별 나오면 시군구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시군구가 개별을 산정할 때는 이 개별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사 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비준표를 참고해서 사무실에서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개별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계속 전통적으로 많이 나온 게 이거죠.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이라면, 즉,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준 가격을 개별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나머지 지문들을 좀 더 잘 유심히 활용해서 35회를 대비해야 되고, 40번 마지막 문제 보죠. 감정평가에서 말문제로 나왔을 때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이죠. 우리 암기코드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암기코드만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암기코드를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지역분석과 관련된 암기코드를 좀 잠깐 확인해보면, 외부 지역에 부인이 경합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 지역 분석에서는 부동성, 인접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질 거고 경제적 감가, 적합 원칙이 사용되고, 지역 분석에서 지표수 이렇게 외웠어요. 지표수 이렇게 마지막에 지표수, 지표수 이렇게 해석했죠.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정한다.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이렇게 외웠죠. 먼저 일반적으로 크게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개별 분석을 나중에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동일 수급권이란 문제가 지문이 나오면 이건 단 한 번도 틀리게 나온 적이 없다. 자, 대상 부동산과 관련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마지막에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이 말 나오면 맞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거라고 해서 1번 지문이 맞은 거고, 나머지 한번 보죠. 자,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데 꼭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만 분석하는 건 아니죠. 속해 있는 지역은 인근 지역이고, 인근 지역 말고 속해 있지 않는 지역도 인근 지역과 유사한 유사 지역까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나오면 사실 틀린 지문이 되고, 얘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도 함께 분석하죠. 자, 중요한 건 뒤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유형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부동산의 여기에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이건 뭐 우리 수없이 풀어봤던 지문이죠. 속한 지역으로서 형 중에 뭐를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아까 우리 계산 문제도 나왔어요.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이 똑같다.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인근 지역. 자, 개별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건 맞는데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건 지역 분석에서 하는 거죠. 지표수 이렇게 외웠던 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거나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개별 분석을 먼저가 아니라 지역 분석을 먼저 개별 분석을 나중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도 뭐 나머지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40문제까지를 좀 꼼꼼히 한번 따져봤어요. 물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업 중에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좀 더 수업 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많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이렇게 면밀히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35회를 대비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아마 35회 때 정말로 유익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합격 불변의 법칙 시작부터 황전하라. 네. 제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1년 동안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잘 강의해서 모두 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드리고 자, 뭐 이번에 34회 때 좀 어려워서 제 마음도 좀 좋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좀 더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한 빠르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이제 35회 때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필수 요건이니까 좀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재충전하고 가능한 빠르게 털어버리시고 공부 시작하시길 바라요. 일찍도 공부하셔야지 선생님들은 일찍 공부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쓸모없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무조건 제가 만약에 학교론에서 좀 고득점을 맞지 못했다라면 합격 점수 이상을 맞지 못했다라면 그에 부분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쭉 듣다 보면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몰랐구나를 해석하고 일찍부터 고득점을 맞으면서 초실생과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일찍부터 즐겁게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일찍부터 공부 시작하시길 바라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자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해설 강의 마치고 제 밴드가 있죠. 밴드 학기론 정석 황재원 이렇게 가입하시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3월달부터는 기출문제를 하루에 두 문제씩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질문도 있으면 공부하다가 질문도 제가 받아줄 거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학습 방법 같은 것도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거고 이번에 아직 이제 35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심기일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진 않았어요. 일단 이제 학원 내에서 강의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좀 따져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34회 때 심기일전을 좀 했었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정말 좋은 강의였다라고 많이 평가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35회도 제가 가능하다라면 어려운 부분들에 이렇게 특정 테마나 단원들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로 충분히 천천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밴드에 참여해 주시면 또 공부하시는데 즐겁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밴드 가입하시고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좀 올려오면 저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많은 댓글이나 후기 같은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업 중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또 찾아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